아, 야, 그 불 붙어, 불, 불. 어, 야외 꽃은 이제 바베큐니까. 그럼요. 네. 와, 소고기. 감독님께서 소고기를. 와, 와 너무 좋다. 이? 어메이징 하다, 이거. 어허. 아, 드립다 고생하고 일하러 왔네. 어묵꼬치. 어. 야, 이거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인데? 물떡이다, 물떡. 물. 아, 야, 김치찌개? 김치찌개. 와. 지금. 아유. 아. 라면 사리 탁 얹어가지고. 어, 기가 막히죠. 야, 니. 야유에 와서 음식하고 그러니까 짜증나지? 아니요. 그러면서도 도와주진 않으시네. 이런 생각에 주머니에 손을 꼽잖아요. 그럼 여섯 점만 일단 자. 야, 고기 잘 굽는 남자. 놓칠 뻔했네요. 김숙 씨가 캠핑 저 장박 쳤는데 가봤는데 다 잘하시는데 고기를 잘 못 구워요. 아, 딱이야. 잘 잘 굽는다. 왜 이렇게 또 잘 맞냐? 우리가 매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대형 선수한테 뭐 좀 반응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왜 안 오시냐고 가게 언제 오시냐고. 쉬운 여자 아니에요. 대형 씨가 있을 때 가야지.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대형이만 있을 때는 없고 희관이가 항상 옆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네, 희관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야외에서 저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는 야외야.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게 가까우면 타버린다고. 저 진짜 막 집에서 가게에서 먹는 거랑 좀 달라요. 어, 완전 다르죠. 아우, 야, 육즙 잘 가뒀네. 잘 굽네. 잘 굽네. 야, 씨. 아, 소고기 잘 구웠다. 우와, 맛있겠다. 그렇죠. 돼지고기 실패 같은데. 아, 또 이거 봐, 탄탄잖아, 임마! 다 탔네. 아니, 왜 삼겹살이 왜 이렇게 됐어? 저거 그을러가지고 못 먹어요, 저거. 계속 뒤집고 있는데? 저거 탄탄난다, 진짜. 100%. 빼, 일단 빼. 아니, 아니었습니다. 얘네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나? 아니, 그 와중에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안 도와주시네. 할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이게 낫지. 우리 동생들 없었으면 또 밥 굶었어, 내가 보면. 너무 높아, 이거. 어, 야, 이게 뭐. 누구야? 뭐 먹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아유, 왜 저래? 근데 거지 같아, 거지 같아.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정말 거지 같아. 아. 저 디저트로 먹으라고 한 거를. 아, 너무 웃기다.